안녕하세요. 로얄동물 메타센터 W 내과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동물병원 주요 내과 실무 및 응급 팁이라는 주제로 그총세 가지의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체열하죠. 체열을 항상 정자세에서 그냥 우리 이론적으로 체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죠. 정맥 협태도 장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비강튜브 삽입하는 조건도 아이 환자마다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소변줄 장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장착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PR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번에 2024년 버전이 새로 등장했고요. 그리고 어느 병원이나 제 응급 CPR의 일종의 프로토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이 조금씩은 유동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혈압 응급시에 쓸수 있는 승합제군이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떨 때 어떤 약을 쓰면 더 유용할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신체 검사, 심잡음, 폐음 확인 팁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실제로는 중요한 것이 신체 검사를 잘 하자예요. 신체 검사를 누락하는 경우, 일단 들어오자마자 체열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 엑스레이 찍고가 아니라 신체 검사를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하자가 사실은 가장 논조가 되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글씨가 잘안 보이시죠? 네, 다행히도 유튜브 이 영상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체열 꿀팁. 체열 및 정맥 카테터 장착에 필요한 일단 기본적인 물리학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늘이 향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의 장력이 이제 바늘 때문에 피부가 밀리는 것을 보상해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제 들어가려는 방향보다 그 역방향으로 피부 텐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가 밀리지 않고 들어가겠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걸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피부가 얇거나 그냥 잘 들어간 아이들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질긴 아이들은 피부를 밀면은 자꾸 내가 원했던 그 정맥의 위치와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부, 그 다음 내용이 있죠. 피부가 질기거나 혈관탄성이 좋다면은 그만큼 이제 뚫기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니들 각을 더 높여주는 경우도 있겠고, 특히 뭐 대형견에서는 피부를 좀 뚫으려면은 좀 각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 좀 주다가 다시 낮춰가지고 진입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같이 겁이 많았던 이제 인턴 선생님들은, 통상 주저주저 하다가 오히려 혈관을 터트려 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 마음속으로는 이제 뾱이라는 이제 느낌으로 이제 좀, 좀 강하게 좀 밀어넣는 거를 좀 속으로 이제 인지하고는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피부가 얇거나 혈관 탄성이 적다면 그냥 가볍게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 없겠고요. 그다음에 박간목정맥 체열 팁 관련해서 일단 저귤라 그루브 어딘지 아시죠? 쏙 들어간 이 해당 위치를 말하자면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손가락의 면으로 누르는 거예요. 면으로 누르면은 그 이제 저귤라 그루브 쏙 들어간 위치에서 이 엑스터널 저귤라 베인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적어놨지만은 엄지손가락 모든 면으로 넓게 압박하는 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검지손가락으로 모피부를 바늘을 이제 찔러도 살이 밀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지손가락으로 받쳐서 올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혈관이 노장이 잘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꼭 체크해야 될게 네카라가 이미 그 위에서 너무 쫄려가지고 노장이 잘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기본적인 것인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위쪽에서 이제 아이 뭐 흥분한 아이들 네카라 많이 쪼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저귤라베인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부터 다시 이렇게 네카라 다시 박아 넣고 좀 여기를 좀 느슨하게 해준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이 잘안 되겠어. 그럼 오른쪽으로 바꿔보는 것도 당연히 방법이에요. 제 경험상 왼쪽 오른쪽이 다른 애들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늘은 이제 보정자와 같이 합이 맞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자세에 따라서는
바늘을 좀 구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구부린다라고 하면은 내가 조작하는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혈관을 찌르더라도 혈관 벽을 밀쳐 올려가지고 땡길 때 혈관 벽에 붙어가지고 잘 채혈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견이거나 혈관이 굵다면은 이거 얇게 뜨듯이 하면은 혈관을 이제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늘각을 조금 주고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요즘 뭐 립트리버나 큰 개들은 생각보다 소형견 하듯이 하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소형견이라면 약간 낮게 진행하는 게 당연히 안정하겠죠. 목정맥 특히나 그렇고요. 뭐 지금 기본적으로 채혈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다 애가 움직이면 이제 찔러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지론이기는 한데 겁이 많은 사람들은 주저주저하지 않고 속에서 마음속에서 이 뾱을 외친다. 옛날에 제가 이 해당 내용들을 2019년도부터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원칙인 지금은 뭐 보호자님이랑 같이 해도 별로 떨리는 게 없는데 옛날에는 많이 긴장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잡이는 통상은 아예 이제 우측 이제 바깥 오른손잡이는 아이가 누워 있을 때도 채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통상 불편하지 않으려면은 우측으로 레터럴 리컨번시로 해서 채혈할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잘안 된다라고 하면은 당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여기 채혈하려고 하는데 혈관은 좋아. 근데 문제는 애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어. 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목에서 뭐 해야 되냐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다리에서 채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다리나 뒷다리에서 채혈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채혈할 때는 이제 바늘로 직접 넣어서 채혈할 수도 있는 것이고, IV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예민한 고양이는 뒷다리 내측 복제정맥에서 채혈하는 경우가 괜찮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내측 뒷다리 있잖아요. 그래서 뒷다리 내측에서 채혈할 때는 아이의 시선도 피할 수 있고 그 다리만 특히 고양이에서 수건으로 랩핑하고 나서 그 다리만 살짝 꺼내서 노장해서 채혈하기 손쉬운 위치이고요. 물론 그 해당 위치로 이제 라인을 잡는 데 있어서는 좀좀 뭐랄까요? 유동성이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진 않더라도 채혈을 순식간에 하기에는 좋은 위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고개를 막 흔들면은 무조건 뭐 목에서 하냐? 아니죠. 팔에서 할수 있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근데 안고 하더라도 뭐 텐션이 뭐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필요시에는 요즘에는 특히나 더더욱 보호자님과 라포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목털을 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중환자로 실려왔는데, 내일도 채혈하고 모레도 채혈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털을 이제 알콜로 적셔가지고 혈관을 찾아서 채혈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예 해당 위치를 좀 털을 밀고 소독도 할 겸,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보호자님께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겠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신속하게 채혈하고 멍이 덜 들게끔 좀잘 확인하는 목적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거부하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다음에 5ml 이상의 채혈을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혹은 뭐제 환자 중에서 아예 뭐 저는 고양이를 많이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50ml 이제 헌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비침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아예 IV 카테터 넣고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것은 술자의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목에서 채혈하기가 쉽지 않은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혈을 해줘야 돼, 혹은 피를 많이 많이 뽑아야 돼라고 했을 때는 정맥에 이제 그러니까 IV 카테터 장착하는 역방향으로 이제 장착을 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제 환자 중에서는 적혈구 증가증, 진성 적혈구 증가증 환자들은 가끔 와서 사혈을 하고 가거든요. 할 때에 옛날에는 무조건 마취를 조금 진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정맥으로 채혈을 하는 좀 원칙론을 지켰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다리 뭐 말하자면은 이뭐 사피너스 베인 같은 데서 정방향 말고 IV 카테터는 정방향 말고 역방향으로 집어넣고서 피를 빼면 꽤잘 나와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IV 카테터 삽입 팁, 목표는 단순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오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이가 움직이는데 편해야 돼요. 그래서 저 성공하는 것, 그리고 오래 유지하는 것, 유지할 때는 이 내가 장착한 곳에 이제 관절이 어떻게 위치하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 모량이 너무 많아서 털이 너무 빵실빵실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아예 저는 털을 이 아이가 중환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예 그냥 털을 다 돌려 깎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 정맥혈관이 좌우로 이렇게 뭐 특히나 대형견이라든지 혹은 아주 사나운 고양이라든지 움직임이 많을 수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안정적이려면 털을 아예 싹 밀어버리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발끝에 이 장착하는 경우 있는데 이 해당 위치 뭐 여기 장착했다고 치면요. 이 아이들이 발을 디디고 섰을 때이 아이 너무 끝에 있으면은 우리 나비침 꺾게 되죠. 그 꺾는 게이 이제 발가락을 찌른 경우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솜을 맞대든지 아니면은 불편하게끔 다른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혈관들 있잖아요. 세팔릭베인이라든지 뭐 혹은 이 정중에 있는 돌살 커먼 디스털 베인이라든지 사피너스 베인이라든지 주로 쓰는 혈관 말고도요. 어디든지 잘 보이면 돼요. 그 위치에다가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뭐 신부전 뭐 말기로 여러 번 입퇴원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위치의 혈관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통상 어디에 혈관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혈관을 잡는 능력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려면은 주로 어느 위치의 혈관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걸 알고서 그 다음에 털을 밀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비강튜브 장착하는 거, 이제 비위관 장착하는 이제 노하우와 그리고 이 장착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어 볼 거고요. 시간이 엄청 지금 부족할 것 같아서 더 빨리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럼 비강튜브 언제 사용하냐? 비강튜브 사용할 때는 소화기에 영양분, 이게 너무 이 아이가 도저히 밥을 못 먹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병이 너무 심해 정맥으로 수액을 줘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할 때는 코로 줄 수도 있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뭐 칼륨 보정할 때 뭐로 하냐? 코로 할수 있어요. 물론 피하수액으로도 칼륨 보정할 수 있어. 중탄산 교정, 마찬가지로 응급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코로 먹일 수도 있어요. 그럼 피하수액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의 연장선이고, 그래서 스스로 먹고 마시기 못하고, 그 다음에 심원성 폐수종 등등으로 인해서 정맥수액 주기는 좀 부담스러울 때 코로 먹일 수 있다. 코로 비위관으로 먹일 수 있다. 그래서 관련돼서 주요 팁. 일단 첫 번째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국내 소형견은 대부분이 소형견이든 혹은 고양이든 오프렌치 또는 유프렌치 피딩 튜브 사용하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선 특정 회사를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제 폴리우레탄 소재의 좀 부들부들한 좀덜 불편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피딩 튜브보다는 그런 이제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제 환자 중에 제일 긴 환자 한번 장착하고 6개월 썼어요. 별 문제 없이 말기 암 환자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거 코끼리 여러 군데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10도로 내려가는 길을 잘 찾아야 되는데 통상은 약간의 확률 싸움이죠. 그래서 내측 그리고 아래쪽으로 장착을 하려고 노력하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걸려 그러면 일단 쑤셔본 바가 아니에요. 쑤셔보면은 갑자기 코피 나고 그 다음에 애막 개고하고 막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들어가다가 막히면 다시 빼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두 덮개를 지나가는 위치 대충 일반적인 5kg짜리 전후에서는 한 15cm 넘어가면은 후두 덮개 지나가서 10도 정도, 예, 뭐 경부 10도 정도 위치해요. 그런 경우에는 음압을 걸어서 내가 10도에 잘 위치하고 내가 이제 설치한 게 10도에 잘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제 지론상 기본적으로 고개를 보정자가 잔뜩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약간 낮춰주는 상황에서 이제 비위관을 진입하는 것이 이제 10도, 우리 말하자면은 이게 이게 말하자면은 농구 이제 슛할 때 백보드 맞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약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10도가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확률상도 높은 것 같아요. 고개를 잔뜩 빼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통상은 흥분이 많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재워가지고 뭐 프로포폴을 쓰든 혹은 알팍살론을 쓰든 약간 재워가지고 하는 게 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너무 애매해라고 하면 엑스레이 요즘에 그냥 바로 찍어버려요. 찍어서 어디에 진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버리는 경우가 많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음압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반대로 식도인지 기도인지 애매해라고 하면은 뭐 생리식염수 넣어봅니다. 넣어봐서 경우에 따라서 기도를 들었으면 기침하겠죠.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피딩 튜브가 좀 딱딱하죠. 그래서 위까지 들어갔을 때 불편감이 있어서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NE 튜브를 많이 하는 게 과거에 좀 추세였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적어도 저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비위관으로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식도 튜브는 7번, 8번 이제 늑골 수준에 위치하면은 크게 불편감이 없다라고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NG 튜브는 엑스레이상 사실 위 안에 적절하게 위치했는지를 확인하면 되죠. 너무 이제 찌르지만 않게끔. 그리고 이제 문헌상에서는 13번째 늑골 수준에다가 맞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상에 따라서는 이제 코 눌린 아이들은 이제 코에 이제 이 비위관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너무 각이 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올라가기에 여기 이제 스테이플러 찍든지 아니면 뭐 꿰매든지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제 옆으로 돌리는 게좀 득이 되겠다라고 직감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술자의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찝을 때 특히 이쪽 찝을 때에 뭐 사실 여기 스테이플러 찝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입술이 들리거나 혹은 약간 구안에서 온 것처럼 좀 이쪽이 들려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잘못 찝으면은 이쪽에서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런 것들을 초기에 확인하시는 게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 당연히 반드시 카라 씌워야죠. 이거 애가 활력이 떨어질 때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활력 생기면 이렇게 빼버린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금기일 때 혹은 좀 주의해야 될 때는 아이가 호흡곤란인 아이예요. 폐렴이 아주 심해요 라고 했을 때 한쪽 코를 위생해서 이제 비위관 장착하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여지가 있고요. 혹은 뭐 이제 뭐 마찬가지로 심원성 폐수종이 있어 마찬가지로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반드시 뭔가 장착하면은 아직 구토 리스크가 해칭이 안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섣불리 오자마 이게 입원하자마자 비위관부터 장착해 버리면은 그러고서 막 때려 넣으면은 토하면서 코줄이 입으로 나오죠. 입으로 나오고 나오면 또 이거 잘라내고 또 다시 잡고 막 이러는 일단은 좀 가라앉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는 것이 더 득이 될 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도관 장착할 때, 도뇨관 장착할 때는 남자아이들의 이제 주요 꿀팁은 특히 뭐 개들이야 사실 이제 포피 잘 벗긴다. 이제 꼬추 조그만 아이들은 잘 이제 밀어 이 포피를 이제 밀어가지고 페니스를 노출시켜야 되겠죠. 노출시킨 다음에 이제 이 말하자면 루브리컨트를 이제 바른 다음에 살살살살 집어 넣어야 되겠고요. 그때 이제 그 말하자면 음경고를 부드럽게 잘 통과하도록 예, 수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잔뜩 밀어넣고 나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잔뜩 끝까지 밀어넣고 나서 이제 발룬을 이제 부풀려야 되겠죠. 이게 잔뜩 집어넣지 않고 적당히 해놓고서 부풀렸다 잘못해서 요도 터지는 경우 있죠. 병원마다 한두 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잔뜩 끝까지 차라리 다 집어넣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저 뭐죠? 저 발론을 부풀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에서 이제 주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고양이에서 이 요도는 살짝 꺾여 있죠. 근데 우리 쓰고 있는 탐켓은 직선형이죠. 좀 딱딱하죠. 그때에 밀어넣다가 특정 위치에서 걸려요. 그때 이제 강제로 쑤셔 넣으면은 잘못하면 요도 파열이 될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비강 튜브랑 유사합니다. 무조건 직진이다? 아니다. 살살 들어가면 그때 직진이다. 그럼 뭐하냐? 이제 요도 수준에서 일정 수준, 한 5cm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다음부터는 포피를, 이제 요도를, 이렇게 이제 페니스를 아예 잡고서 땡기면 되는 것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뒤쪽 방향으로.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하면은, 요도랑, 아, 페니스랑, 그다음에 포피를 통째로 잡고서 뒤로 땡기는 거예요. 뒤로 땡기면은, 일정 정도가 펴지거든요. 펴지면은 그때 이제 집어넣는 게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 이제 보정자의 자세인데 경험상 이제 보정자가 다리를 너무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오히려 잘안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차라리 일반 정자세 이렇게 우리 누워있는 옆으로 누워있든지 간에
통상 이제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수행할 때는 아예 만세를 하고 배를 깐 상태에서 장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라이트 리컨번시로 누운 다음에 통상 제가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고 땡긴 다음에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수행하기에는. 겠습니다. 이따가 내용 다시 다룰게요. 지금 벌써 시간이 25분이 지나서. 자,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탐캣 카테터 사용할 때 포피를 젖혀가지고 귀두 및 요도를 노출시키고 유난세 문신 카테터를 부드럽게 삽입하다가 들어가다 어느 정도 걸리면 포피제로 뒤로 집어당겨서 요도를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다. 그다음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게 술자의 경험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을 써요. 일단 시야를 잘 확보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외과실에서 이렇게 시야를 잘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용등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직접 보고서 장착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급하다라고 하면은 블라인드로 장착을 하죠. 장착을 할 때는 이제 지를 통해서 이제 집어넣고서 아예 이제 지에서 자궁 쪽 방향을 손가락으로 막아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삽입을 하죠. 삽입을 해서 막아놓았으니까 그 밑에 이제 정중 수준에서 특히 이제 골반에 이제 푸비스 본이 있잖아요. 그 본의 끝 수준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주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질경을 보고 하든지 혹은 아예 블라인드로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 뭐 옛날에 뭐 거미경으로 보고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 많이 끌었죠? 저귤라베인의 이 해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귤라 그루브를 누른다. 이 중에서 어느 쪽에 있을지가 털이 북실북실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넓게 누르는 게 포인트다. 넘어가겠습니다. 털이 많이 덮여 있죠? 지금 개의 이제 다리를 갖고 왔는데 벗겨볼게요. 혈관은 정중에서 이 요기혈관이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혈관이죠. 근데 많이 쓰다 보면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알코올 적셔보고 이제 하면은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통상 고민하게 되는 게 물론 반대쪽 다리도 되겠지만은 이제 이쪽, 요쪽도 괜찮아요. 요쪽에는 무조건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털을 좀 팍팍 밀어도 좀 티가 덜 나기도 해서. 여긴 어디냐면은 이 내측이에요, 내측. 그래서 돌살, 커먼, 디지털, 베인의 요 무리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코, 적혈구, 증가증. 5월달에도 왔고, 요 얼마 전에도 왔습니다. 통상 한 20, 30ml 정도 채혈을 기본적으로 하고 가거든요. 적혈구 증가증이고, 한 3, 4kg 되는 아이이고. 그래서 채혈할 땐 어떻게 하냐? 우리 이 다리가 있죠. 다리가 있고, 기본적으로 뭐 특정 뭐, 어떤 정맥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해당 정맥에서 우리가 장착하는 방향은 IV 카테터 장착하는 방향이 이쪽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장착하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장착하면은 정맥이 들어오는 방향이잖아요. 비너스 리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를 받는 데는 더 득이 돼요. 그래서 요 방식으로 장착을 하면은, 좀 채혈을 좀 대량으로 하는 데좀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 뒷다리 또 주요 혈관 중에서 뭐 이런 뭐 사피너 레터럴 사피너스 베인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죠. 고양이는 이 내측에 이제 그 베인을 사용하게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것은 동영상을 다 보지 않겠고요. 기본적으로 좀큰 개에서 대형 견에서는 말하자면 혈관의 평활근의 탄성이 좀 세요. 그래서 얇게 뜨듯이 들어가면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약간 처음에 각을 좀 주고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일정 정도 들어가서 피가 맺히면 약간 낮춰서 약간 더 직진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팁을 밀어 넣는 경우가 오히려 더 성공률이 높죠. 혹은 술자에 따라서는 약간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피가 맺히면은 물론 조금 들어가도 약간 살짝 들쳐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들쳐 올리고서 좀더 진입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콧길 여럿이라는 거. 그 중에서 내측 안쪽에 우리 식도로 향하는 길을 우리 찾아야 된다라는 거. 벤트랄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줄이 어느 만큼 들어가면은 이제 위까지 들어갈까는 이렇게 대고서 하는 경우는 좀 옛날 방식이고요. 이 해당 참고했던 논문은 옛날에 VCC 논문이 있었어요. 그 해당 논문에 사진을 가져온 것이고, 이 방식보다는 X-ray에서 이제 추정하는 게더 바람직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서는 막 7번에서 9번 늑골 사이에다가 N-E튜브 할 때는 사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위 안에다가 장착한다. NG튜브 할 때는 13번째 늑골에다 장착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위의 위치를 적정히 판단하고서 그 다음에 진입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코줄 장착하는 것도, 이거 동영상 있는데 이거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해당 영상에서는 아예 옆으로 눕혀놓고 마취를 하고서 수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약간 졸리게 한 다음에, 완전히 많이 졸리게 하진 않고 약간 졸리게 한 다음에 고개를 받치고, 그 다음에 고개를 조금 내리게 하고서 그 다음에 코줄을 진입을 하게 돼요. 내측 안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고요. 진입을 하다가 부드럽게 들어가더라. 참고로 펜싱 아니에요. 쑥쑥쑥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살살살살 돌리면서 들어갑니다. 돌리면서 들어가다가 잘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보편적인 파지법은 이제 튜브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잡아요. 붙잡고서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 뒤쪽에선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일정 정도 한 15cm, 10cm 넘게 들어가서 이제 후두둡게 넘어가 10도에 어느 정도 진입했겠다 싶으면은 음압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해서 확실하다라고 하면 계속 밀어넣는 경우도 있겠고, 요즘에는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엑스레이를 한번 찍고서 그 다음에 마저 진입을 시켜서 위안에 적정 위치에다가 삽입을 하고서 가이드와이어를 이제 제거를 하는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거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공기가 막 계속 나오겠죠. 확실하지 않으면 엑스레이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해라고 하면 다시 빼서 다시 수행해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착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해당 아이도 아예 엑스레이 찍으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두둡게 지나서 10도로 위치해서 주행하고 있다라고 여겨지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깡콩이란 아이는 황달, 티빌 제 기억에 16까지 올라갔었던 담관 간염 환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해당 아이는 볼이라고 하는 아이고, 딱 봐도 똥이 엄청 많죠? 지금 이 아이는 변비 환자이고 엄청나게 싸나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도저히 원 내에서 이 환자를 컨트롤할 수 없었고, 이 환자를 컨트롤을 보호자님도 못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위관 장착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관장을 위해서 PEG, 포리트산을 이제 집에서 먹이셨어요. 먹이셔서 한 3, 4일 동안 먹이시면서 변비 해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잠깐 재워가지고 코줄 뺐고요. 그래서 그랬던 아이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코줄, 이제 비위관을 장착할 수 있어요. 장착하는 경로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위 안으로 진입했을 때 지금 가이드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에서 비투과성으로 관찰이 되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반찬이라는 아이. 이 아이는 다리골절이 있었던 아이고요. 그리고 TMT가 있고 엄청나게 마찬가지로 싸나웠던 고양이에요. 그래서 입원 중에 갑자기 흉수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수액을 주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제 코줄 장착을 했어요. 식욕도 떨어지기도 했고요. 다음까지 장착을 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당뇨도 있었기 때문에 골절도 있었는데, 골절 수술했는데 당뇨도 있고, 게다가 싸납고 싸나운데 갑자기 입원 중에 심장초음파 보고서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심장초음파 수술하고 나서 이제 좌심방학장 엄청나게 심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LA에 이제 펑션이 엄청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자세예요. 저희 병원에서 많이 쓰는 것은 이제 특정 회사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밀라라는 회사에서의 이제 ND튜브를 주로 저는 선호하게 되는데, 이 해당 튜브에 이제 요즘 최근 버전은 이게 말하자면 캡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좀 뭐랄까 관장용 주사기처럼 이렇게 끝이 이런 식으로 콘 형태로 있는 이제 팁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주사기의 이제 팁이죠. 그래서 이쪽 한쪽을 열고서 한쪽을
꼭 맞고서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면 요거 자체도 약간 점성이 있고 좀 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 여기가 터지면서 이제 다 튀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엔지튜브 장착했었던 이제 김깜콩의 이제 보호자님의 이제 자세이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왜 실었냐? 이거 영상인데 동영상인데 굳이 이제 말하자면 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것은 코줄 있어도 밥잘 먹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것이에요. 그다음 이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먹인다. 참고로 이게 공기 있죠? 공기 있으면 안 돼요. 공기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도 되죠? 되는데 트림하게 되죠. 속이 불편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코줄을 장착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술자의 스타일이 따라 다른 것인데 저는 코 앞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마 수준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통상 90cm짜리 하는데 여기서 몇 바퀴 돌려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솜을 대고서 거기에 이 자가점착 밴드를 한번 감고서 그다음에 여기서 땡기더라도 여기서 텐션을 한번 받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텐션을 한번 받아주게끔 좀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장착하는 게막 고난이도가 물론 뭐 요령은 필요하겠지만은 유지시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게 더 난이도가 높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걸 고려해서 장착을 하고요. 특히 이제 머리통에 찝을 때는 알코올로 충분히 적셔서 이렇게 털 북실북실할 때는 찝으면 이제 제대로 안 찝히는 경우 많고요. 껍데기를 이제 잘 이제 붙잡고서 이게 스테이플을 찝어요. 뭐 물론 꿰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꿰매는 게 맨정신에 하기는 혹은 약간 마취해서 하기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스테이플로 찝어버리는데 찝을 때에도 털이 북실북실한 데다 찝으면은 금방 빠져버린 경우 많아서 알코올로 이게 이제 머리털을 이제 충분히 적셔놓고 나서 이제 피부를 들어가지고 이제 찝어버리면 좀 오랫동안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코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가 올해도 한열몇 번은 쓴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이제 체중별로 좀 바꿔가지고 필요한 이제 칼로리 계산만 좀 바꿔가지고 혹은 해당 환자의 이제 필요한 음수량, 수액량을 이제 환산한 거겠죠. 음수량을 이제 만 바꿔가지고 적어드려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건데 일단은 하루 필요한 총 이제 음수량은 뭐이 기본적으로 그 아이의 체중, 그 아이가 이제 좀 다음 단위로 할수 있는 신부전 환자면 좀 많겠죠. 그건 좀 고려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린 바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액상 사료도 포함되고 관세척하는 물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약 먹일 때 약을 희석한 물도 다 물이죠. 당연히 이걸 잘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하루에 필요한 총 음수량이 딱 정해져 있냐는 아니고 왜냐면은 가변적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럴 때는 실제로 아이의 피부 이제 탄력이라든지 점막 건조한지 여부, 탈수 평가하는 것들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탈수가 있어 보인다라고 좀더 먹이는 것을 전략을 계획할 수 있게끔 좀 정보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루 필요한 열량, 마찬가지로 뭐 RER 적당히 계산해가지고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량 먹이라고 알려드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왜냐면 대부분 중환자들이 오랫동안 못 먹었던 환자이고 위도 좀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너무 막 이상에 쫓혀가지고 너무 강제로 많이 먹이다 보면 토해버리면서 코줄이 입으로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뭐 먹이는 이만 오히려 못한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좀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60kcal가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요거는 제 환자 가장 최근 8월 23일이죠. 얼마 전이죠. 이 8월 23일부터 24일 동안은 퇴원할 때 이제 써드린 거예요. 액상 사료는 20ml씩 4회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한 80kcal부터 시작한다. 그럼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 아이는 참고로 병원에서도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못 먹다가 갑자기 먹어서 발생할 수 있는 리피딩 신드롬을 차치하고서라도 너무 무조건 많이 먹이는 게 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살살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의사항 중에서 당연히 코줄 들어갔으면은 관세척해야 되겠죠. 한 5mm면 사실 세척이 되는데 이것도 저는 좀 5mm, 10mm까지도 좀 불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쩝쩝거리거나 혹은 뭔가 불편한 인상이 있으면은 강제로 먹인다? 아니요. 무조건 패스한다. 우리 gastric emptying time이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냥 보편적인 선에서 한 2시간 타임은 좀 기다렸다가 좀 불편한 게 해소된 것 같으면은 다시 먹이시라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가 비는데 계속 걸린 시간이 2시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양도 위가 포만하면 이거 내려갈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에 2시간 내에 먹일 수 있는 양은 이제 아이의 위의 용적과 비례할 텐데, 이것은 이제 저의 지론입니다. 통상은 한 5kg 전후면은 전 60ml 넘지 말라 말씀드리고요. 한 3kg, 4kg 좀 말라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통상 한 40ml 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제 경험상의 이야기고, 그게 정립이 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복약도 코줄로 먹일 수 있죠. 심지어 제 환자 중에서 코줄로 엄청 싸나운데 3kg짜리 말티즈. 하찮은 아이인데, 문제는 이 아이가 심장병 말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약을 입으로 이제 심장약을, 이뇨제 포함된 심장약을 정량을 먹이기도 어렵고, 두 번째는 먹이려고 하면은 애가 막 흥분하면서 혀가 파래지면서 다 뱉어낸대요. 화가 나서 할아버지가 한대 때리면은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줄 잡았어요. 코줄 잡아서 약을 코줄로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버텼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식에서 비위관을 운용할 수 있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약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넥시움이라든지 이제 캡슐이 되게 두꺼운 애들이 있어요. 혹은 뭐 우리 약 중에서 뭐 암로디핀 이런 것도 되게 껍데기가 엄청 질기고 두껍죠. 그런 것들 빻아서 그 그냥 그대로 넣어버리면 큰일 나죠. 채로 몇번 걸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잔여 이제 캡슐에 이제 껍데기들이 남아 있는 경우 있어요. 그것을 이 비위관 통해서 다 먹인다? 아닙니다. 일부 남아 있더라도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주사기를 이제 꽂았어요. 꽂아가지고 이걸 먹이게 돼요. 먹이게 되면은 먹이다가 이제 일정 부분 넣다가 이제 가라앉은 것들이 있어. 그것은 먹이지 않고 냅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약 먹인 것도 이거 냅두면 이제 정체되면 잘못하면 관이 막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 후에 물 5에서 10ml 정도로 세척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탈이 없고 잘 막히지 않고 꾸준히 오래 쓸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내복약 정보를 통상은 저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어떤 약인지 성분명을 다 알려드리거나 뭐 용량을 알려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판단하지만은 어떤 종류의 약이 있다라고는 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소변줄 잡는 방법 중에서 지금 이 아이는 요렇게 잡았죠. 지금 일단 일정 부분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고추를 이제 페니스를 이제 포피와 함께 이쪽 방향, 뒤쪽 방향으로 견인을 해서 쭉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삽입을 하시라. 이게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비위관 코줄 장착할 때랑 똑같아요. 적절한 길이가 어느 정도일까를 예측하고 들어봤는데 이 아이가 딱 봐도 우리 가지고 있는 거대 냥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 요도 카테터가 여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광 이제 요 입구 수준까지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걸리는 경우 있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좀긴게 필요한 경우 있거든요. 그것은 아이 덩치가 크다라고 하면은 우리 잘 고민하고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센치 재가 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참고로 13cm 가지고 했어요. 처음에 했었고 여기 장착돼 있죠. 이거는 방사선 B2 가성 우리 흔한 이제 하얀색 13cm짜리 탐켓 카테터고요. 삽입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응급하고. 이그 카테터는 이제 3프렌치짜리인가 그렇죠. 그 두꺼운 거 아니죠. 삽입을 해서 이제 하루 이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막 심부전 막 엄청 심했던 것도 해소가 되고 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의 주된 이 요로펫의 원인은 일종의 사결석이었거든요. 슬러지랑 사결석들. 그래서 그 사결석 그러니까 국물만 나오고 건더기는 그대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배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다시 지금 9월 24일입니다. 9월 27일에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3.5프렌치짜리 굵은 놈으로 장착을 했어요. 이것도 이 특정회사 언급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타회사 거를 이제 장착을 했고요. 해당 회사가 딱 봐도 되게 두꺼워요. 두꺼워서 그냥 싹 없어져요. 하루 만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길이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15cm, 16cm 이렇게 해도 고무 패킹만 뒤로 빼가지고 잘 이제 꼬매만 놓으면은 뒤 이거 조절할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없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장착하는 방법은 설명을 조금
조금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추 땡기는 것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세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 생식기를 쭉 당겨서 요도를 직선으로 쭉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쭉 당겨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죠. 근데 이거를 너무 강제로 이제 앞쪽 방향으로 견인해 버리면은 허리가 굽어 버려요. 그래서 더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그냥 가만히 냅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요. 지금 고추 당기고 있죠. 요렇게 앞으로 당겨 주고 지금 자세도 허리도 펴주고 있죠. 그러면 좀더잘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요것만 확인하고 이제 다시 멈추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아이 도뇨관 장착할 때의 주요 포인트는 일단에 첫 번째는 이게 우리 육안상 바로 보이는 구멍이 들어가지 않죠. 클라이토리스에서 당연히 들어가지 않다라는 건뭐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것보다 기본적으로 깊게 있죠. 그래서 이 푸비스에 이제 뼈 있죠. 이 뼈를 이제 질경이 이제 들어가더라도 그 정도 위치까지는 삽입을 해놔야 돼요. 그 정도 위치까지는 이제 삽입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탐색을 해야 됩니다. 혹은 내가 손가락이 들어가더라도 손가락이 들어가면 요 위치를 막아버리죠. 막아버리고서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진입을 요 푸비스 본 요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아예 막아놓고 이쪽으로 들어갈 일 없게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요. 블라인드로 하는데 이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여자 아이들은 장착을 거의 외과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저도 뭐잘안될 때는 외과에 부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급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해당 내용에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똑같은 내용을 2019년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리커버 이제 V V 저 뭐죠? VCC 가이드라인 중에서 이게 2012년도 가이드라인이 가장 최신이었고요,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 2024년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바뀐 것이 맞냐라고 하면 아주 많진 않은데요. 간단 요약하면 대부분이 사실 저번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옆에 있죠? 여기 지금 심폐소생술 응급 심혈관 치료 지침 하면서 AHA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사람 가이드라인, 이렇게 미국 심장 뭐 학회의 가이드라인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과 거의 유사해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이쪽으로 더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혈압명을 관련해서도 설명드릴 텐데, 이것도 내용이 글씨가 작죠. 죄송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주요 액기 쓰고, 이 해당 내용이 제 생각에는 사실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넘쳐나기 때문에 찾아보려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은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라고, 저보다 더 설명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좋은 내용들도 많을 텐데, 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제가 그동안 경험하면서부터 발생 어좀 고민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들 혹은 노하우들을 좀 전달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혹은 제가 궁금할 때 어떤 걸 찾아본다라는 걸좀 알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주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게 사실 제 지금 현재 강의의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심폐소생 관련해서 뭐 CPR, 뭐 BLS, ALS라고 하죠. 이뭐 관련돼서 이야기할 텐데, 이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검색해 보세요. 통상 예, 구글링 하면은 되죠. JVCC 이 검색해 보면은 관련돼서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뿐만 아니라 이 말하자면 CPR 관련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도요. 그래서 검색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 뇌과 가이드라인도 찾아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순환기학회 혹은 경우에 따라서 뭐 뇌과 학회들, 사람 대한 무슨 학회들 있잖아요. 네, 들어가서 찾아봐요. 그래서 사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하는 경우도 많겠고요. 그 해당 가이드라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발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람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참고하면은 지금 수약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할지가 약간 예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주요 수의학 저널들 뭐 확인하는 것과 되겠고요. 이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ACVIM 마찬가지로 뭐 컨센서스 확인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 뭐 검색하 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CPR 일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약물들 에피네프린 그리고 아트로핀 그리고 뭐 베이소프레신 뭐그 중탄산 나트륨 그 라이도카인 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많죠.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이미 지금 인턴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미 지금 현재 수준이면 다 어느 정도의 경험은 하셨을 텐데 약간 막연하게 이제 뭐랄까요 두려움 반 그리고 그냥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다들 지시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막연할 수 있으실 텐데, 그때에 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전도 관련돼서 사실, 적어도, 저도 뭐 심전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제세동기가 필요한, 이제, 파형이 무엇인지는 알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제세동기를 써야 되겠구나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벤트큘러 피블레이션이 있거나 혹은 그 펄스리드 VT가 있거나 이거 이따가 다룰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심전도 공부 뭐로 하냐? 예전에 뭐 노태우 교수님 강의 있죠. 다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돼요. 심장내과 교수님. 그리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내과 관련해서 뭐 권돌이 뭐 유료 강의 막 다운받아서 저 유튜브에서 그냥 구독해서 봅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면은 여기저기 찾아보는 게 당연하고 저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 시 생각할 수 있는 디테일 팁. 뭐 사람이 기본적으로 항상 사람이 풀로 있다라고 볼수 없죠. 대형 병원이어도 사람이 제한되는 경우 제 수업계 나 혼자밖에 없어라고 하면 나 혼자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명 있어, 세명 있어, 네명 있어라고 하면 그때에 따라서 할수 있는 옵션들이 달라져요.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무조건 풀로 다 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이 적을 때 많을 때뭐 기구가 있을 때, 기구가 없을 때, 기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앰뷸백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져올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럼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라인 잡아야 되는데 라인 못 잡겠어. 지금 잡아줄 사람이 없어. 나는 심장 마사지 하고 있어. 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밑에 있죠? 그래서 기도 삽관 못하면 코로 분다. 라는 것이고요. 물론 얘가 약간 의식 있어가지고 물어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은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하겠고, 아예 의식 없는 경우에는 코로 불수 있다. 입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으면은 누군가가 복부를 눌러주고서 심장 마사지 하면 더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수축을 시키는 거가 되겠으니까요. 그다음에 정맥을 잘못 잡겠어. 이미 다 말라 비틀어졌어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제 블레이드 가져와 해가지고 이제 살짝 절개해가지고 세팔리페인 같은 데나를 이제 좀 이렇게 벌려가지고 혈관에 장착하는 걸 이제 저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게 됐었고 요즘에는 아싸리 그냥 목탈 밀어버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C라인 잡듯이 노장을 밑 요쪽으로 노장하고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그 생각보다 웬만치에서는 이 경정맥은 좀 잡기가 지금 아예 심정지 상황에서도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역방향으로 연습만 해, 고개만 제껴놓고 리컨번시 상황에서 고개만 제껴놓고서 하면은 연습만 해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잡아놓으면은 이제 거기로 이제 유지는 오래 안 되겠죠. 이렇게 접착해놓고서 응급한 대로 쓰고 아이가 혈압 좀 올라오고 살아나면은 그 다음에 정맥혈관 옮겨가면 되겠습니다. 그 C라인 잡듯이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골뇌로 이제 IO 하는 경우 있죠. 이것도 많이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라인 잡는 이제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골뇌로 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애기 고양이들 이제 하는 경우 있었고 요즘에는 좀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옵션이다 할수 있다. 그다음에 기관 튜브로 에피네프린 투여할 수 있죠. 그래서 정용량보다는 통상 2배 정도 이제 쓰는 것이 통상 권장된다라고 하는데 집어넣고서 그다음에 쏘고서 그다음 NS 조금 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할수 있다라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시는 게 되고 그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는 할수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 마사지를 할 때에는 손 베겨요. 그리고 애 움직여요. 그래서 맨바닥에 하지 않고 깔아놓아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럼 안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이의 체형 그리고 애 따라서
이제 그리고 아이의 체중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마사지를 하는지, 마사지를 붙잡고서 뭐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대형견이면 사람 비슷하게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고양이들은 아예 그냥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트렁크가 넓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배럴 형태의 아이들은 사람처럼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하시면 되겠고, 이 내용 다그 해당 이제 가이드라인에 있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게 응급한 상황이고 폐수종 환자가 넘어간 거야라고 하면 석션기를 무조건 챙기는 걸 염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포인트 삽관했는데 막 나와 물이 통상 혈액 장액으로 막 흘러나오죠. 그러면은 통상 석션 하기 없어. 그러면 이제 들고 터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재세는 게 없으면 이제 뭐 주먹으로 프리콜디알 덤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번 해본 적은 있고 실제로는 효용이 있었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게 있어서 언급을 해드니, 때리면은 몇 줄의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 시에 약물 왜 쓰나요? 했을 때 중요한 목적은 사실 심근의 뭐 수축 능력을 증가하기가 아니에요. 통상은 말초혈관 수축시켜서 중심만 바꿔서 심장 마사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게 메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R 효율을 증가시키고 그런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지연됐다라고 하면 술자의 어떤 뭐랄까요, 가치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심폐소생하는 와중에 너무 지연됐다 깨어났어라고 하면은 대사성 한증이 거의 대부분 있죠. 그래서 전해질 검사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AVJ든 뭐 VVJ든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산증 교정을 하든, 아니면은 경험적으로 좀 넣어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이 있으면은 뭐 아미오다론이든 라이도카인이든 적용을 할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쇼크를 동반한 저혈압 시에 고민할 점. 일단은 첫 번째, 승합제 종류.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을 요즘에는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주된 목적은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목적보다는, 실제로는 이게 순서 선후관계 제가 잘못 써놨는데, 말초를 수축하는 게 메인이죠. 우리 제가 보호자님께 이 해당 약을 설명드릴 때 이제 지금 혈압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펌프라고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잘한 잔가지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중심이 더 이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살리고 말초를 죽여가지고 중심을 살리려고 해당 약을 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 해당 약의 이제 단점, 너무 오래 쓰다 보면은, 참고로 개인적으로 요 최근 환자가 지금 거의 만 3일, 4일까지 쓰다가 이제 다 끊고서 좀 개선됐거든요. 이따가 잠깐 설명해드릴 농흉이 있는 이제 고양이 환자인데요. 그래서 너무 오래 쓰다 보면은 심근에 산소 요구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심근이 이제 허혈성으로 문제가 될까봐 이제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도뷰타민은 이 통상은 이제 심장병이 있는 환자에서 첫 번째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도뷰타민 고양이에서는 좀 주의해서, 용량에 주의해서 쓰는 편이고, 요즘엔 사실 잘안 쓰는 추세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완전 저용량을 그냥 저용량으로 달아놓고서 그냥 노르에피 같이 병행해서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저용량이라 하면은 5마이크로가 못 되게끔 좀 달려고 노력하고요. 한뭐 3마이크로 되게끔 고정 용량으로 그냥 달아놓고서 그냥 경과 보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서 심원성 숍 시에 이제 선행해서 고려를 하게 되겠고, 아까 노르에피네프린은 폐혈성 숍일 때 통상 루틴하게 많이 쓰게 되죠. 왜냐면은 말초를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이 뭐 셉시스가 있든지 하면은 혈관 투과성이 증가해서 다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초를 이제 조여놓고 시작하는 게좀 필요하니까요. 그다음에 도비타민은 뭐 폐혈성 숙 시에는 조금 자제한데, 혈관 이완되는 이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파민 쓰는 경우 사람에서는 많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동물에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통상은 기억하셔야 될건 저희 병원 잘안 쓰고, 저도 도파민을 많이 쓴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용량을 써서 이제 이 관련돼서 우리 무뇨증, 지금 현재 급성 심부전으로 와서 이제 무뇨기인 상황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신장으로 신동맥으로 혈류를 좀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요량을 좀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용량의 도파민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득이 됐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개인 경험상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옵션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전에 제가 급성 심부전 강의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 있고 넘어가 있습니다. 이제 베이소프레신도 기본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 적용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초를 수축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코르티존 옛날에 많이 썼죠. 요즘에는 뭐 CRI로 걸수 있는데 하이드로코르티존 써도 되고. 이제 손이 많이 큰 병원이어서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고 CRI 이제 시린지 펌프도 많이 걸어도 문제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이드로코르티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스테로이드가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되었을 때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덱사메타손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쇼크 중에서 저혈량성 쇼크야라고 하면은 승합제를 먼저 고려한다? 아니죠. 일단 뭐 해야 돼요? 일단은 들이부어야 되죠. 요즘에는 제가 오늘 뭐 수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하는 타이밍은 아니지만은 제 기본적으로는 일단 수액 먼저 밀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승합제를 이제 고려하는 게 당연히 우선이겠고 기본적으로 아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탈수로 왔느냐를 감안해가지고 초기에 지금 현재 수축결합이 얼마냐 얼마나 응급 상황이냐에 따라서 초기 뭐 한두 시간 내에 이제 뭐 이렇게 일정 정도를 이제 정주를 좀 세게 하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20ml per kg per hour로 뭐 넣는 경우도 있겠고 응급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요즘엔 목표 지향적으로 수액을 쓰죠. 그래서 초기에 주된 목표 혈압이 일정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제 넣는다. 뭐 이런 등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게 요즘의 추세라고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수액 내용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승합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용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뭐 시민성 쇼크다, 뭐 폐부종으로 인해서 뭐 등등이다라고 하면은 통상은 이제 뭐 이뇨제 쓰고 이뇨제도 뭐 이렇게 뭐 개고양이 용량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승합에 의해서 뭐 돌뷰타민을 주로 다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과거에 많이 운용했던 것은 이제 밀리논을 이제 초기 정주를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RI 경우를 많이 했었고요. 또 예전에는 또 돌뷰타민을 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로프루사이드를 CRI를 걸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목적은 하나는 이 돌뷰타민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트로프루사이드 혈관 이완에서 조금 더 뭐랄까요? 이 혈관 확장을 좀 조장시켜서 이제 폐부종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적용한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 밀리논이 그런 두루두루한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약제이죠. 근데 해당 약을 요즘에는 잘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퓨모벤단이 이제 정맥 주사가 이제 좀 도용이 되는 환경이 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뭐 먹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응급할 시에는 노르에피를 뭐말뭐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폐활성 쇼크일 때. 뭐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이 뭐 어떤 감염에 의해서 유발될 때뭐 고체온이든 혹은 반대로 저체온이든 빈맥이든 그 근거들 있죠. 뭐 만족 시에인 거고 이거 넘어가고 그다음에 혈압약 어떤 걸 쓸까와 관련돼서 뭐 노르에피네프린 먼저 쓰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안 되면은 베이소프레신 쓰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폐활성 쇼크다 스테로이드 좀 필요하겠다라고 주치의가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이드로코르티논 쓰든 덱사메타손 조금 소염 용량으로 주든 그런 선택이고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이제 도뷰타민 베이소프레신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아예 그냥 짬뽕으로 해가지고 썼던 시절도 있었죠. 당연히 그것은 이렇게 수행자의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뭐 외상성 쇼크일 때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카디악 템포네이드가 있든 텐션 뉴모소рак스가 있다든지 라고는 당장 뭐 심낭수를 빼야죠. 그것은 뭐 혈압이 떨어졌는데 승합제 쓰고 볼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심낭수를 빼는 게첫 번째 치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숨쉴 때마다 막 기흉이 막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냥 혈압이 뭐 떨어져서 그냥 뭐 승합제 쓰고 수액 주고서 그냥 가만히 지켜본다라고 말도 안 되죠. 일단 공기를 빼고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 마지막 얘기예요.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하면 그 프로토콜이 거의 말하자면은 딱 골드 스탠다드인 거고요. 우리 골드 스탠다드만 고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원이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응용은 주치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논지로 이제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일종의 논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약간의 과거에는 요렇게가 더 선호되었는데 요즘엔 이렇게가 더 선호되더라라는 것들이 약간 트렌드가 바뀐다라는 건좀 인지하는 게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업데이트된 그 주된 내용 중에서 2024년 가이드라인 중에서 이제 뭐 읽어보면은 되게 뭐 이거 좀 짜잘한 거 많은데 일단 골칫골칫하게는 사실 저희 병원도 그렇고 뭐 여러 뭐 다른 분들 마찬가지로 고용량 에피네프린을 적용을 당장 급할 때 쓰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뽑아가지고 예, 생리식염수 희석해가지고 넣는 거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빨리 그냥 뽑아가지고 원액대로 넣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고용량 에피네프린을 권장하지 않는다. 땅땅땅 아예 그냥 해버렸어요. 옛날에는 잘안 되면은 고려한다. 요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그 어떤 권고사항이 좀더 확정적으로 좀 어조가 된 거죠. 그리고 에피네프린 쓴다라고 하면 우리 통상 적용량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한다. 그러면은 고용량으로 안 되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 고용량으로 써서 살렸던 아이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근데 대신에 일종의 모든 것들은 일종의 권고 수준이라는 게 있죠. 그 권고 수준에서 고용량이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아트로핀 사용하는 거 옛날에는 그냥 루틴으로 그냥 계속 에피네핀을 같이 썼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는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니에서는 아트로핀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7년, 벌써 한 7년, 6년 전에 똑같은 내용 강의할 때도 사람은 에피네프린을 쓰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안 써요, 아예. 그래서 아트로핀 쓰는 경우는 근거가 있는 경우, 실제로 이뭐 미주신경과 관련된 섬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을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 내용 뒤에서 다룰게요. 그래서, 그리고 동물에서는 이제 CPI 시도 초기에 한번 투여하고 반복하지 마십시오가 이제 되겠습니다. 술자가 아트로핀이 필요하다고 이제 뭐랄까요? 판단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쇼커블 리듬이 있으면은 초기 재세동 에너지는 2줄부터 시작한다. 옛날에 뭐 2줄에서 4줄 사이였다라고 2줄부터 통상 시작한다라고 해. 이거는 사람도 통상 사람 소화도 마찬가지 2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2분 주기마다 표준 용량의 에피네프린이나 바소프레신을 고려한다. 그다음에 항부정맥제, 고양이는 뭐 아미오다론, 개는 뭐 리도카인을 투여를 고려한다라고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곳의 그림은 옛날 가이드라인에서 그림을 이제 캡처해서 왔습니다. 네, 관련돼서 1분당 100회에서 120회로 심장 마사지를 하고요. 그 이제 깊이는 통상은 한25% 정도 압박되게끔 이제 되겠고, 그다음에 벤틸레이션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거 논란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참고로 뭐든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분당, 그러니까 분당 10회 다시 말하면은 6초에 한 번이 되겠죠. 그래서 6초에 한 번을 어떻게 하게? Simultaneous하게 컴프레션 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심장 마사지 하는데 백윙화도 돼? 같이 해도 큰 무방합니다. 그리고 근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뭐 15번 마사지하고 한번 백윙하고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틀렸냐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관련해서는 이 해당 이제 JBCC에서 이제 권장하는 바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도사관이 된 상황에서는 심장 마사지와 그다음에 저 배깅하는 것은 같이 해도 무방하다라는 걸 인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밑에 거는 요 최근 그림에서 가져왔고 아이가 덩치가 어떻고 흉곽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압박해야 되는 부위가 직접 심장 쪽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좀 높은 부위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쉽게 말하면은 여기를 압박했을 때더 효율이 좋다예요.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잡고서 하죠. 뒤에는 등을 받치고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마사지를. 그리고 뭐 이렇게 받치고서 손가락으로만 마사지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예 이렇게 마사지라는 경우도 있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2, 3분마다 사람 교체해야 돼요. 한 사람만 죽어라 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이 조그맣잖아요. 이게 사람 마사지 하듯이 하면 뼈다 부러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압박과 이완을 확실하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것이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동영상 긴데, 해당 내용이 유튜브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꽤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보기는 좀 어렵고, 굵직하게 참고로 저희 병원에선 삽관까지 할수 있게끔 저 이케아에서 인형 사가지고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맥혈관도 장착할 수 있고 삽관도 할수 있고 심장 마사지도 해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걸 연습을 해서 실제로는 원칙을 지킨다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팀워크예요. 팀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이걸 빨리빨리 자기가 무엇을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배분해가지고 일사천리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심장 마사지 요 관련된 내용은 이거는 큰 계기 때문에 이렇게 빡세게 누르는 것이고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없을 때죠. 삽관이 없고 혼자 서야 될 때, 이 1인이 서야 될 때는 뭐 위와 같이 할수 있다. 다음에 이것도 되게 웃기는 영상 같지만은 나중에 보세요. 이게 꽤나 순서가 뭐랄까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세히 다루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심장 마사지, 그 다음에 삽관을 뭐 하고, 제가 이걸 따라가지고 인형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삽관하고 커프 부풀리고, 누군가 계속 마사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풀 사이클은 2분이고, 컴프레션 하고, 그 다음에 심전도 걸고, 사실 이 기본적으로 누군가 혈관 잡고 있어야죠. 혈관 장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하는지 이 당시 2012년 가이드라인 갖다가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약을 어떻게 뽑고, 뭐 에피네프린 뭐 등등등등 넘어가고요. 그래서 나중에 해당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은 이 심폐소생이 흔하지 않은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이게 리허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떨 때는 이제 제세동을 하는지 방금 파형 나왔죠. 그리고 제세동 할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그리고 손 떼고서 샥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마사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항상 심장 위치 마사지 한다? 아닙니다. 레브라도처럼 큰 개들은 흉곽이 가장 높은 위치, 넓은 쪽 있잖아요. 을 마사지 하는 게더 득이 된대요. 그리고 일반적인 소형견 등은 이제 심장을 직접 마사지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작은 애들은 손가락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흉곽이 넓은 애들은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경우 있겠고요. 가슴, 이제 등, 배, 뭐라고 해야 돼? VD로 눕혀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바닥에다 뭘 까는 게 통상은 손이 덜 배겨요. 애도 덜 왔다 갔다 덜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일단 주요한 거 삽관 팁. 지금 완전 기본적인 거 얘기 드리는 게 사실 오늘의 목적이잖아요. 제 거즈로 이제 혀를 붙잡고서 충분히 쫙 빼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혀뿌리를 이제 후두경으로 내리눌러요. 내리누르면은 이제 후두 덮개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요 보이는 거에다가 이제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혀를 잔뜩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두경을 잘 집어넣어서 내리는 게 이제 주요 포인트죠. 그러면 잘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삽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고양이들 중에서 이게 막 이렇게 떨리면서 이게 잘안 벌어진 애도 있어요. 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보정자한테 이렇게 보정을 누군가가 이렇게 벌려주고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눌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흉곽을 후 누르면은 그 압력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쏙 집어넣는 경우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라이도카인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뿌리면 이게 떨리는 게좀 덜하다고 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냥 이렇게 사실 이렇게 있으면은 살짝 이렇게 옆으로 해서 돌려서 넣어도 좀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급하다고 막 이따 대충 되겠지 뭐 해가지고 넣고서 그다음에 이렇게 배깅하면 이제 배가 계속 부풀죠. 식도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하느니보다는 제대로 확인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죠? 여기.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분의 10회, 6초에 한번 흡기를 빠르게, 호기는 천천히 하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그다음에 기도답관 시에 흉부 압박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하지만 리더가 선호하는 게 나는 15번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한 번을 짜는 거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했던 그 병원에 일종의 프로토콜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이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건저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새로 바뀐 알고리즘은 대부분 사실 유사해요. 고용량 에피는 지향한다. 뭐 아트로핀 반복 지향을 한번 정도 쓴다. 그다음에 참고로 아트로핀에 이제 말하자면 반감기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약발이 꽤 길게 들어요. 여러 번 쓴다고 무조건 능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트로핀이 근거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인 부분이 있다. 그다음 제세동기도 2주부터 시작해서 두 배씩 늘려나간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용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상 그러니까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관련해가지고는 2분이 풀 사이클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2분으로 이제 하고서 그 다음에 사람 바꿔서 또딴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고, 벤틸레이션은 6초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횟수 아까 100에서 120회를 분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뭘 해야 될까요? 뭐 ECG를 걸어야 되겠고, 뭐 ETCO2 걸수 있는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IV를 접근하는 사람이 따로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걸 뭔가 뭐 이게 무슨 뭐 응급으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버설을 우리나라말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날록손이든 아티파메졸이든 이렇게 요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뭐 기량제가 아니고 요 예, 그래서 리버설 적용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해당 약을 이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확인해서 확인은 10초 미만 확인하는 거예요. 심장이 어떻게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펄스 뛰는지 안 뛰는지 사실은 심장 마사지 하면서 기본적으로 살짝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느껴져요. 심장이 뛰면 돌아가는지를. 그 다음에 혹은 누군가가 피모랄에서 이렇게 대고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심전도를 봐도 물론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 해당 펄스가 없어라고 하면은 잠시만요. 펄스가 없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뭔가 그 심전도상에서 쇼컵을 한, 그러니까 제세동기에 사용 가능한 파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ventricular fibrillation이든, 그러니까 이게 뭐 넓은 폭으로 진폭이 있든 짜자리로 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요런 식의 진폭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디피릴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또 없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또 증량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잘안 된다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아미오다론이라고 하는 약, 뭐 라이도카인, 에스몰로를 통상 투여한 게 득이 된다라는 경우도 있어서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약의 용량들, 과거 용량, 지구 용량 사실 똑같아요. 그거 다른 바 없어요. 그다음에 에피네프린 통상은 뭐 2분 간격으로 쭉 쓴다라고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뭐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에피 로우 도즈 쓰는 거고, 이제 하이 도즈는 이제 생략됐죠. 이거 제가 한 7년 전에, 6년 전에 만들어 놓은 내용을 그냥 가져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1ml 갖다 10ml 희석해가지고 0.1ml 쓴다. 혹은 아니면 0.01ml 그대로 사용한다. 그다음에 NS 플러싱 하는 게 중요해요. 쭉 이제 플러싱 하는 게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혈관 수축하는 약, 베이소프레신 마찬가지로 에피 대신 사용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에피만 쭉 써도 무방하다고 해요. 요즘 추세는 그냥 에피만 쭉 쓰는 추세로 사실 가고 있고요. 예. 2015년부터는 베이소프레신 삭제해버렸다. 사람에서는. 넘어가고요. 아트로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에피와 함께 쓴다, 루틴하게 반복할지는 선택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한번 쓰고 만다로 바뀌었죠. 사람에서는 무수축 시에는 권고되지 않는다. 이미 2018년 이후부터는 그냥 쭉 그랬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쇼컵을 리듬이 뭐 이렇게 짜자리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든지 아니면 크게 흔들리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심전도파형이란 이게 쇼컵을 한
이제 타형이라는 걸 확인해야죠. 확인한다라고 하면 빨리 제세동기 준비해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걔는 이렇게 라이도카인 쓰는 경우도 있고, 아미오다론 있으면 먼저 쓰라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내용 너무 디테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바이칼보네이트도 너무 지연된 CPRC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VBJ 적용하고 나서 산증 확인하고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럴 여유가 없으면은 술자의 경험에 따라서 이제 적용할 수 있겠고요. 통상은 1mg 이퀄런트, 다시 말하면 한 키로당 1mg 정도를 이제 정맥으로 넣는다. 넘어가겠습니다. 디필레이터 통상 저희 병원이 똑같은 거 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파형, 기본 파형, 나머지 심전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게 제세동이 필요한 파형이냐는 적어도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참고될 사이트예요. 이 해당 사이트는 지금 2021년 가이드라인,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혹은 미국 심장협회 20년 가이드라인 있죠. 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요, 거의 동물이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동물의 컨센서스가 거의 대부분 사람의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많고 연구가 훨씬 더그 뭐랄까요,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따라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 CPR의 문제가 아니고 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기본적인 모든 가이드라인은, 사람 가이드라인 저는 거의 대부분은 미리 같이 확인해서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는 게 요즘 주로 뭐랄까 뭔가 정보를 탐색할 때 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CPR 가이드라인 보면요, 사람이랑 동물이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있을까요? 가슴 3분의 2 넘어가고, 어딨을까? 30번 압박하면은 2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혹은 15번에 2번.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이것은 정확히 나름이고. 그다음에 6초마다 인공호흡 하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2줄에서 4줄 권고에서 최근에는 2줄 권고로 바꿨죠. 마찬가지, 과거에는 2줄에서 4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4줄 퍼 킬로그램으로 5킬로당 20줄 걸고 시작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적게 주는 게좀 트렌드가 된 거죠. 그다음에 라이도카인, 아미오다론을 옛날에는 항부정맥제 중에서 아미오다론을 불응성 이제 심실세동이 있을 때 심장 제세동기 했어도, 넘어갔습니다. 디테일에서. 그다음에 소화 알고리즘, 이것도 언제였더라?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에서 포인트는 똑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에피네프린을 쓰는 것. 두 번째, 아트로핀, 다른 약, 바이소프레신, 다른 약은 그 병원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에피네프린을 빨리빨리 쓴다. 그리고 적용량을 쓰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부터는 병원에서 약속에 따라서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빨리빨리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을 잘 맞추는 것이고, 통상 시작할 때는 가장 상급자가 리더가 되겠죠. 그리고 리더가 있으면은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이제 적절한 이제 순서로 이렇게 리더는 잘 지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일사분란하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게 필요하겠고, 그때는 소리치고 다그치고 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면서 간다. 그리고 조금 내가 알던 거와 다르더라도요, 아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요 최근에 트렌드가 뭔지는 아는 게 도움이 되겠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드리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미국 심장학회죠. AHA 미국 가이드라인 인데요. 이것도 지금 시간이 제한돼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는데, 요약하면 사람과 동물과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주신경의 어떤 긴장도 증가를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아또 어쨌든 목적이 있으면 아트로핀을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통상은 먼저 쓰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언제 거냐면은 2020년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심폐소생술하고 3에서 5분마다 에피네프린을 투약한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활성이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전기 충격이 필요한 파형이 있다라고 하면 수행하는 것이고, 충격 필요 리듬이 있다라고 하면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상 더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신대전수대 생각했을 때 디테일 같은 팁, 뭐, 이게 아까 똑같은 내용 많이 했어요. 기도사건부터 코로 부는 거, 그 다음에 인원 여유가 있으면 복부 눌러주는 거, 정맥혈관 못 잡으면 절개할 수 있는 거, 목정맥, 저귤라베인으로 C라인 잡듯이 할수 있는 거, 골뇌를 주사할 수 있는 거, 기관 튜브에 피딩 튜브 넣고서 주사도 가능하다. 에피네프린 같은 거. 그 다음에 바닥에 푹신한 걸 깔아야 된다. 패스만 석션기 챙기라. 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는 이 CPA가 일어날, 지금 어레스트가 일어날 그 징후를 포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미리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미리 요즘에는요, 저희 병원의 루틴은 녹아 넘어갈 것 같아. 다 깔아놔요. 그래서 미리 깔아놓지 않으면요, 갑자기 와서 뭐다 챙기느라고 아이는 지연되고 결론적으로는 회생률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아이가 필요한 ET튜브 사이즈도 다 그냥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석션기 필요할 것 같애라면 다 깔아놓고 합니다. 그러면은 꽤 회생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승합제 관련돼서는 이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돌뷰타민이 해당에 어떤 목적성이 있느냐를 이제 사람에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용량은 사실 대부분이 사람의 20분의 1,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 많이 쓴 노르에피네프린은 실제로는 말초혈관을 수축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뷰타민은 이게 뭐 심장의 수축 목적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 심박수도 조금 늘어나는 뭐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말초혈관을 좀 확장시키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밀리논 많이 뭐 지금은 잘안 쓰죠. 어쨌든 간에 수축력 증가나 뭐 혈관 확장 이두 가지 목적 바탕으로 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PDE3 이니비터 우리 피모벤덤도 비슷한 이제 결을 가지고 있죠. 베이소프레신은 수축을 하기 말초혈관을 말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시간 관계상 용량 노르에피네프린 저는 개인적으로 3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퍼 민까지 그냥 올려요. 아이가 아주 중한 상황이에요. 혈압이 거의 측정이 안 돼요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거의 만땅이 3마이크로면은 1.5마이크로부터 시작하든지부터 혹은 아예 그냥 만땅을 올려놓고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어떤 병원에서는 완전 저용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0.05마이크로로 만들어가지고 이걸부터 주면서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측정 뭐 혈압이 나오지 않는 환자한테 라고 하면요. 회생 못 시켜요. 빨리빨리 올려야 돼요. 이 마찬가지로 수액도 목표 지향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승합제도 목표 지향적으로 올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해당 승합제 반감기 짧아요. 통상은 막 10분 뭐 왔다 갔다 뭐 이게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금방 이 약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약발 드는데도 금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목표에 도달했어. 이 우리가 말하자면 중심동맥압을 알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알면 그게 65 정도 맞추면 좋겠지만은 모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수축결합이라도 하면은 수축결합을 대충 한 80, 90 정도로는 맞춰놔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그러려면 승합제 지금 현재 수액은 충분히 준 상태야라고 가정하면은 승합제 빨리빨리 올려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상의 이야기겠고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통상은 제가 중환자를 엄청 많이 보지만은 통상 그런 기조로 가서 일반적으로 통상 한두 시간 내, 두세 시간 내에 혈압을 목표 혈압으로 맞춰 놓는 거를 이제 주된 이제 목표로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환자를 살리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돌뷰타민 마찬가지예요. 주로 개에서는 한 20마이크로까지를 이제 맥시멈으로 해서 통상 5마이크로 퍼 킬로그램 퍼 민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속도 4까지로 올리게 되죠. 이것도 1부터 시작해서 올리는 그냥 경한 환자는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살짝 혈압 떨어지는 애들은. 근데 진짜 중한 환자들은 아예 세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어가고, 보양이는 많이 쓰면 발작하죠. 그래서 잘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파민은 저용량일 때에, 이제, 뭐죠? 이제, 말하자면은, 신부전, 급성신부전, 무뇨 상황에서 이제 신장 쪽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쓴다.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노르트 캐롤리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이제 ICU 뭐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이제 퍼왔던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말해 폐혈성 흉일 때뭐 하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찾아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궁금해가지고 그냥
구글링 검색하다가, 그래서 관련해서 노루의 피를 먼저 뭐 0.1에서 2까지 주고, 이렇게 개일 경우에, 그 다음에 잘안 되면 돌루타민 주고, 20마이크로까지, 안 되면 베이소프레신 1에서 4까지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스테로이드 적용을 한다. 그리고 안 되면은 밀리논 적용한다. 이런 게 이제 개에서의 좀 주된 흐름이라고 하고요. 다시 자세한 건 이제 안 다룰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에서는, 통상 이것도 이거 하는 주치의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심박수가 안 나오면은 아트로핀 먼저 투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약간 감안하는, 심박수가 얼마 정도 나오냐를 좀 감안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트로핀 투여 이후에 심박수가 올라가면은 노루에피 적용한다. 그 다음엔 이제 개와 동일하다. 그 다음에 도브타민은 적용량으로 적용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 관련돼서 참고했었던 이제 것들을, 뭐랄까요, 레퍼런스를 적어놨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예요. 사실 동물 내용이, 사람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는데 목적이라기보다는, 통상은 이 마찬가지로 사람에서도 중환자 의학회가 있겠죠. 미국 중환자 의학회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혹은 질병관리청, 혹은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의 2024년 성인 뭐 폐혈증 초기 치료 지침서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 해당 내용을 보면요, 아, 뭐가 정말 중요하구나의 골자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그리고 어떤 트렌드로 흘러가는구나를 약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십시오. 지금 저혈압 환자가 있어. 폐혈성 쇼크가 왔어. 초기 3시간 이내에 뭐 한다? 뭐 30ml per kg의 정지력을 투여를 권고한다. 동물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초기 몇 시간 이내에 목표를 가지고서 수행한다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균 동맥압을 뭐65 이상을 유지한다. 이런 것도 사람, 동물에서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평균 동맥압을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서 알기가 어려우니까 수축기 이제 동맥압을 로 예측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80 이상, 뭐90 이상으로 어떤 목표를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성인 폐혈 쇼크 환자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권고한다. 이건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도 뭐 이런 내용들을 저는 무슨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동물 최근 가이드라인이 이렇구나를 같이 참고하게 된다라는 걸 사실 말씀드리는 게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 최근에 왔던 아이예요. 이 해당 아이는 농흉이고요. 지금 퇴원했다가 지금 잠깐 다시 입원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입원되어 있는 환자이고요. 이 해당 환자 딱 봐도 농흉이죠. 농흉이고, 그 다음에 흉관을 두 쪽이나 장착을 해야 됐어요. 한쪽으로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쪽 장착하고서 모습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한쪽은 농흉, 반대쪽은 혈농흉이 나와서, 보면요, 완전 건더기 많죠.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출혈이 엄청 되더라고요. 특정 시점 이후로는. 그래서, 게다가 하필, 필이면 B형이어서, 그래서 수혈을 했습니다. 9월 5일 이야기예요. 얼마 된지 않은 이야기고, 지금 입원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보이시죠? 철렁철렁할 때 찌꺼기 엄청 많고, 냄새 맡아보면 완전 썩은 냄새 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사실 50%였어요. 그랬고 50%는 이제 탈수가 있었고, 뭐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37%에서 이 9월 5일이잖아요. 9월 5일 오전 8시, 9월 6일 오전 8시인데 지금 거의 뭐20% 날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구해야 되는데 B형 피를 구하기 쉬울 리가 없죠. 그래서 제 보호자님 중에서 B형인 보호자님께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이 고마운 아이가 이제 공여를 해줘서 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요. 지금 아이는 오른쪽에서는 좀 맑은 노란색이 나오고 있고, 반대쪽은 뻘건 노란색이 나오고 있는데, 뭐랄까, 뿌연 뿔건색이 나오고 있는데, 점점 맑아져서 지금은 약간 맑은, 빨간 쪽? 조금 빨간 맑은 맑은 죄송합니다. 그렇고 왼쪽은 거의 맑은 노란색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흉관 제거하게 될 거고요. 흉관 제거는 또 이제 어떻게 뭐뭐뭐 체중당 뭐 2.2ml per kg
데이 뭐 그런 거 있죠. 그 옛날에 제어그 유튜브 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놀고 있다. 흉가는 아직 빼지는 못했다. 제가 이 아이를 담아놓은 이유는요, 사실 승합제를 이렇게 쓴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혈압이 떨어졌고, 참고로 이 아이는 흉관 장착할 때 혈압이 떨어진 상태로 갔어요. 그리고 피도 없었어요. 빈혈이 있고, 피가 철철 났고, 혈압도 떨어진 상황에서 왔고, 그리고 염증이 심했잖아요. 밤 사이에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옵션은 노르에피네프린 0.5마이크로로 제조했고요. 속도 1에서 6까지 조정하는데, 참고로 이 아이는 일단은 혈압이 측정 안 되면서 그 지난 밤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망당이에요, 망당. 6이면은 3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퍼 민이 되겠죠. 그래서 망당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90에서 120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러면 통상은 110에서 120 정도면은 약간 감량할 텐데, 야간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일단 유지했어요. 유지한 거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줄여야 되겠다, 야간 응급 이제 과장님께서 판단하면 조금씩 줄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일종의 인계장에 남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흉관 장착해서 흉수를 이제 조금씩 뽑아요. 빨갛게 나온다, 빨갛게 나온다. 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것은 또 무엇이냐? 승합제가 6으로 달려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트만의, 이건 제 스타일인데, 하트만의, 뭐, 바이타민 BC에, 뭐, 타우린에, 뭐, 헤파비아 50ml 타고, 왜냐면 얘 밥도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다 짬뽕으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 이 아이는 참고로 처음 왔을 때 TBL도 올라가 있었고, 그다음 고인혈증이 있었고, 그리고 뭐 급성 심부전, 그러니까 다발성 장기 손상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달도 어쨌든 꽤 심했고,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 다 타져 있는 수액이 하나 있는데, 저칼륨혈증이 꽤 되는 거예요. 칼륨이 2.5로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KCL 20ml 탄 거를 하나를 반영해서 넣어놨어요. 수액이 어떻게 가변될지를 몰라가지고, 일단은 요 상황으로 지금 깔고 가는 중이고요. 그 와중에 출혈이 꽤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피를 구해서 수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혈 따라가, 참고로 간밤에는 알부민 따라갔어요. 알부민이 낮아서. 그래서 알부민 집어 넣으면은 혈관 안에 이제 삼투압을 높여서 흉강, 제3강으로 좀 뺏기는 걸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혈압을 좀, 목표 혈압을 유지시킬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기본적으로 알부민이 낮으면은 또더 많이 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밤사이에는 알부민을 달아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날 이제 저녁 밤에는 뭐랄까 수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수혈을 완전 원칙 지키자면은 완전 저용량부터 30분 이제 투여하다가 그냥 높이잖아요. 근데 지금 빈혈이 심한 상태라 일단은 좀 러프하게 갔어요. 요런 내용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참고로 이렇게 승합제를 3일을 넘게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합제 다 끊고 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승합제는 이제 목표 혈압에 지속적으로 도달한다면 살살살 테이퍼링 하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심장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진짜 빨리 할게요. 그래서 신체 검사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신체 검사를 잘 해야 된다는 게꼭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상담하기 전에 말하자면은 뭐 그냥 다짜고짜 신체 검사하지 않고서 막 검사를 막 풀로 해서 이거 검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아이 임상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중한 상황이면은 그때 어떤 검사를 수행하시죠라는 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심장 관련해서는 이제 심잡음 관련된 평가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심잡음이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게 어느 위치에서 들렸다라는 거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왼쪽에서 이제 마이트럴 에어리어에서 들렸다라든지, 그래서 제일 잘 들리는 데가 거기였고, 반대로 오른쪽에서는 뭐안 들렸다, 다 적어 놓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잘 들리는 위치가 어디였다를 쓰는 거죠, 심잡음이.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어떤 뭐뭐인지가 사실은 다 나뉘어져요. 소리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심잡음에. 그래서 뭐 MR, 뭐 TR, 뭐 등등등등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특정 위치, 이제 말하자면은 풀머닉 쪽에서 이게 이제 좀 앞쪽이죠. 앞쪽에서 이제 청진을 해보면은 좀 뭐랄까요, 머신러리 뭐뭐 들리죠. 그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한번 들었으면은. 다시 말하면 한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중에도 몰라버리니까. 심장은 기본적으로 이 좌심 쪽만 듣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위치를 다 대봐야 돼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클릭 뭐뭐가 있고, 뭐 이제 크리센도 디크레센도 뭐뭐가 있고, 뭐 다이아몬드 쉐입 뭐뭐가 있고, 너무 심해서 플래툰 뭐뭐가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공부를 하시기 좋게 있다가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폐청진은, 사실 폐청진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폐에다가 청진기를 대보는 거를 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안 대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자분만 들려. 애가 호흡이 가빠. 엑스레이 찍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폐청진을 해보십시오. 특히나 전협도 전협인데, 참고로 모든 협에서 다 들어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말하자면은 좌측 전협, 좌측 우측 전협, 그 다음에 뭐 특히나 중요한 것은요, 뒤쪽이에요. 후협이 제일 공간이 넓잖아요. 거기가 쉽게 말하면은 숨쉬는 데서 제일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 위치에 말하자면은 크래크리 들리면 이건 좀 중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다 대본다가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들을 생각을 하자. 이게 제일 포인트고, 그다음에 듣는 위치가 있다. 폐협별로 체크하자. 후협은 무조건 확인한다. 이게 골자가 되겠고, 혈압, 저혈압인지 여부 확인하는 거예요. 고혈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긴장해서 고혈압인지 이건 나중에 따지고 볼 문제고요. 그다음에 심장으로도 재는 위치에 따라서 이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 찍냐 내리고 찍냐에 따라서 너무 기본적으로 심장 높이에 맞춰가지고 재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우리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디테일하게는 넘어갈게요. 보편과 저평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가 혈압이 잘안 들리는데, 애가 일컫번씩 혈압이 안 들리고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혈압을 계속 재고 있어, 10분 동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안 들리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고요. 그 들으려고 10분, 20분 노력하는 사이에 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은 안 들려? 빨리 포기. 피모랄 이제 알터리를 이제 만져서 느껴봐. 안 느껴져? 라고 하면 일단 라인 잡고요. 그 다음에 수액을 넣 탈수 상황, 관류 상황 평가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심청진 해보고 이렇게 가야지. 혈압이 중요하니까 혈압을 무조건 잴 거야. 혈압이 잘안 들리면 어쩌지?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더 들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이제 누구한테 이제 크리스탈로이드 를 이제 뭐 이렇게 수액 세트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혹은 당장 뽑아서 이제 정맥으로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넣든지, 아니면 콜로이드를 넣든지, 헤타스타치를 뭐 넣든지 간에, 아니면 승합제 빨리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든지 간에 혈압만 재주세요, 10분 동안. 이런 건 적절하지 않죠. 그다음에 혈당, 기본적으로 잠여들은 진짜 꼭 확인해야 되겠죠. 잠여 아니더라고요. 설사 쭉쭉하고 혈변 보나 이렇게 성견들도요, 혈당으로 아예 문제되는 경우 있어요. 혈당으로. 그래서 저혈당 여부는 응급 상황에서 꼭 확인해야 돼요. 손쉽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온 관련해서 저체온, 고체온은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0도 이상일 때 당연히 뭐 몸을 적셔가지고 빨리 내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열이 빨리 내렸으면 좋겠어. 알코올을 뿌려서 증발 잘 되겠지. 적절하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MMC 파악해야 입 들어보는 게 별거 아니지만 중요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들은 입 들어본 사진을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눈 흰자 들어본 사진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귀 색깔 사진을 다 남겨놔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신체 검사상에서 직관적인 거를 다 그냥 데이터를 남겨놓습니다. 그런 보호적인 설명할 때도 좋거든요. 피부 탄력도 남겨놔요. 이해되시죠? 이 목 피부, 등 피부, 그 다음에 말하자면 머리 껍데기 피부도 다 동영상으로 남겨서 나중에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탈수 지금 현재 정황이 어떻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잇몸에 MMC의 색깔 뭐 이따 나오겠는데 대충 할게요. 넘어가고 젖산혈증, 이 내용은 깊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락테이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막 싸나온 개든 고양이에요. 엄청 흥분했어요. 락테이트 고평가돼요. 애가 딱 봐도 의식이 명료해요. 근데 그 와중에 락테이트를 쟀어요. 높아요. 라고 하면 이것은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높다고 높은 대로 막이 아이 중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는 혹은 팔을 노장을 하느라 오랫동안 감아놨어요. 라고 하면은 이것도 젖산이 이 해당 위치에서는 좀 높게 평가돼요. 이것도 감안해야지 애가 멀쩡한, 딱 봐도 멀쩡한 애에서 우리 뭐 통상은 23종 하죠. 락테이트 껴있죠. 근데 락테이트가 막 7이에요. 이 아이 중환자야? 그렇게 볼수 없죠. 이 아이 진짜 진성 젖산 혈증이야? 볼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염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채혈했는데 이 뽑고 나서 아 맞다 젖산 검사해야지 하면요 뽑아놓은 혈액이 생각보다 고평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30분 지나도 0.2밖에 안 오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감안해가지고 그 채혈할 때 확인 못했다라면 나중에 하셔도 된다. 이것도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맥 혈전 찍을 때 요즘에는 혈전 있는 다리와 정상인 다리 락테이트 비교하죠. 그다음에 뭐 쇼크 상황에서는 이 락테이트를 추정해, 추적해요. 추적해서 이 중증도 예측하는 데 쓰게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PAM이라고 하죠. 마이트라 에어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에오틱 에어리어가 있고 풀모닉 에어리어가 있고요. 해당 위치에서 조금 위, 조금 앞쪽 위, 조금 앞쪽 아래 그렇죠. 약간 이쪽 방향으로 청진하면 되겠고 고양이에서는 사실 이게 디테일하게 보긴 어렵죠. 오히려 왼쪽으로 가기보다는 좀 정중 쪽에서 좀 청진해서 잘 들리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린 목적은 기본적으로 듣는 위치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왼쪽에 댄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이고요.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 뭐그 이제 이 트래커 스피드 에어리어가 있다라는 거 오른쪽도 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이제 청진기의 형태이고 해당 형태에서 다이아프램이 있고 벨 이렇게 다이아프램 벨 타입이 있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렇게 듣는 소리 이 프리퀀시 관련해서인데 그래서 통상 여기서는 태음 청취할 때 듣는 거고 이쪽은 이제 심장 음을 청취할 때 듣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뭐 이게 뭐 시스톨릭 뭐 뭐뭐인지 다이아스톨릭 뭐뭐인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디테일하게 보자면요 되게 많아요. 저번에 참고로 제가 인턴 선생님들 강의를 몇년 전에 요 똑같은 강의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거 엄청 디테일하게 강의를 하는데 이것은 글쎄요 더 공부하고 싶으면은 요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심잡음이 참고로 초기에는 진짜 클릭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겠고요. 심해지면은 이제 럽쉽덥 하는 식으로 이렇게 거의 플래투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소리를 이제 파형을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나오더라인데 자세하게는 요번에는 안 다룰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레이드 뭐뭐의 그레이드가 있죠. 내가 어디에서 들었어? 우리 심잡음이 있다라고 차트에 쓸게 아니라요. 심잡음이 통상 통용되는 그레이드 몇으로 그리고 뚜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트라이커 스피드에서도 들렸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놔요. 심지어 저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라고 다음에 적어 다음에 다시 조용한 데서 청진해 볼것 적어 놓습니다. 왜냐면 호흡이 너무 가쁘고 하면 잘안 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적어야 돼요. 들리면 어느 위치에서 들었다를 적어야 되고 그 세기가 어느 정도였다를 적어야 되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강의 6, 7년 전에 했을 때에 이제 참고했었던 이 Veterinary Clinical Cardiology라고 하는 사이트가 되게 잘돼 있었는데 아닌가? 요 밑에 건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 맞을 거예요. 였는데 여기가 이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곳을 뚫었어요. 여기서 이제 청진하는 방법, 청진 소리별 이제 이렇게 그 있잖아요. 청진음들 있잖아요. 심잡음 그리고 그 이제 청진기의 형태부터 시작해서 완전 디테일한 것들이 쉽게 나와요. 요즘에는요, 이거 영어로 다 보기 어려워. 번역기 눌러버려요. 그러면은 다 쉬운 말로 볼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 제가 여기에 해놨는데요. 여기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약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 굵직굵직한 것들 이미 데이터 다 있죠. ACVIM 컨센서스 다 있고요. JFMS 컨센서스 다 있고요.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
관련돼서 주로 제가 이제 컨센서스 찾을 때에 LCVM 들어가서 당연히 보죠. 보고서 컨센서스 말고도 짜짜리들이 새로 업데이트 되는 게 많아요. 좀, 요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ISFM에서 이제 가이드라인들도 있어요. 요 가이드라인, 이것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해보면 좋겠죠. 2023년에 뭐 있었고, 제가 이거 작년 말에도 비슷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정보들인데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죠. 고마워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진 시 참고가 되는 표와 그림들, 아까 내용 들었던 거에 이제, 뭐랄까요. 좀 정리본인 것인데, 왼쪽에서, 어느 쪽에서 들리면 무엇이고, 어느 쪽에서 들리면 무엇이군데, 나중에 참고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점막, 기본적으로 창백하다, 황달이 있다. 이거 딱 봐도 청색증이 심하죠. 혀 색깔이. 참고로, 빈혈 심하면 혀 색깔도 하얀색 되죠. 반대로, 이씨 왜 이렇게 시뻘게, 이 아이 혈압 낮아? 라고 하면은, 이렇게 쇼크로 왔어. 아나필락시 쇼크야. 시뻘게, 이러면은, 에피네프린 쓰든지, 이렇게 혈관 수축시켜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젖산혈증은 자세히 다루는 것은 아닌데, 옛날에 요 해당 논문 바탕으로 해서, 주된 골자는 뭐냐면요. 너무 흥분하고 막 그러면은 이거 가짜로 높아질 수 있다랑, 두 번째는 채혈된 바틀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 젖산 락테이트 이제 포터블로 검사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 하면은 별로, 시간이 좀 지연돼도 별로 안 높더라. 이게 골자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잠깐 기재한 거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사실 타입 A의 젖산혈증이 좀 중요한 젖산혈증인데, 그 중에서 특히 하이퍼볼레믹일 때, 쇼크로 왔을 때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예측하는 데서 젖산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히 에오틱 트롬보엠볼리즘일 때 그쪽 다리 발 패드에서 혹은 거기에서 이제 뽑아보죠. 뽑아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젖산 수치가 높은지, 다른 다리와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지가 우리 다리의 변온증, 다리의 말하자면은 따뜻하기가 몇도 차이 난다. 이거와 더불어서 일종의 지표가 되죠. 이 마찬가지로 동맥혈전증 가이드라인에서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저 검색해 보시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이렇게 주된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그 중에서 막 트램블링, 운동 많이 해도 젖산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시저가 있어도 높을 수 있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엄청 길죠. 그래서 너무 오래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추석이 끝났습니다. 다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셔야 될 텐데,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긴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